안녕하세요. 병신TV의 병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범고래가 사람에게 친절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범고래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돌고래가 친절한 이유에 대해서 병신TV의 병신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돌고래 자체가 엄청 영리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돌고래의 뇌는 1.6kg으로 1.3kg인 인간의 뇌보다도 더 큽니다. 하지만 체중과 두뇌 크기 비율로 봤을 때는 인간보다 약간 못 미치긴 한데 침팬치나 다른 영장류보단 훨씬 높은 편이죠. 그래서 돌고래들이 인류 다음으로 뇌가 발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인지 돌고래의 IQ가 80에서 90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한다고 보고가 된 적 있으며 언어학자들이 주장하길 인간의 언어 수준을 6에서 7등급으로 나누는데 돌고래는 8에서 9등급으로 나눠야 할 정도로 인간보다 고등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자, 이렇듯 돌고래는 상당히 지능이 높은 동물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뇌가 발전한 동물들의 특징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돌고래 입장에선 인간의 반응이 다른 동물보다 재미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난감을 다루는 것처럼 돌고래는 인간과 장난을 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했듯이 돌고래가 인간에게 우호적인 동물이긴 합니다만 가끔씩 돌고래가 인간에게 공격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긴 합니다. 수컷 돌고래의 발정기라든가 돌고래를 먼저 공격할 때는 돌고래도 인간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니까 만약에 돌고래를 보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SES 프로덕션의 많은 영상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누르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